네, 방구석토크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즌을 돌아보면서 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리해볼 팀은 바로 맨시티입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 네. 2위를 했습니다. 네.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웠던 시즌이죠. 아, 아쉽죠. 무조건 우승을 노렸으니까. 그리고 그 우승을 노리는 것만큼 영입도 되게 알차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영입 안 한 리버풀이 더 좋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사건도 보고 최고의 순간도 보고 굿 앤 배드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으로도 다뤘었던 이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다비드 실바가 네.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일단 올 시즌 끝으로 이제 은퇴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 팀으로 뭐 갈 가능성이 이제 좀 높은데 맨시티 소속으로 10시즌 연속 공식전 두 자리씩 도움을 기록했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도움순위 6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그만큼 정말 맨시티에서 오랜 기간 헌신을 했고 맨시티 소속으로 들어올린 트로피만 14개.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예요. 맨시티가 지금은 진짜 유럽에서 내놓으라는 강팀이지만 실바가 사실 딱 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위치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어요. 아, 그렇죠. 맨시티는 뭐 신흥 강호잖아. 네. 신흥 강호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네. 오랫동안 뛰었고 되게 또 성실하게 네, 충성도 높게 맨시티를 위해서 헌신한 선수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콤파니, 야야 투레, 실바, 아구에로. 이 코어라인. 네. 이것 때문에 맨시티가 축구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기 행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정인 상황인데 지금 발렌시아가 재영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친정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만약에 발렌시아가 이제 실바를 영입을 한다면 또 이제 뭐 이강인 선수에게 좀 좋은 튜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을 보면서 실바가 연상된다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왼발잡이고 네. 만약에 이강인이 다비드 실바만큼 성장하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최고의 월드클래스가 나오는 와, 건데. 그건 진짜 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다비드 실바를 보고 많이 좀 배우면 약간 그 민첩한 기술이나 이런 거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강인이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사실인데 이강인 선수가 현대 축구에 맞게 본인이 조금 더 좋아질 필요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이강인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비드 실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구에로. 예. 아구에로가 올 시즌에 이제 부상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시즌 아웃이 됐죠. 말미에는 시즌 아웃이 맞아요. 됐는데 그럼에도 기록을 굉장히 많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2라운드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해트트릭 넣으면서 통산 12번째 해트트릭. 이게 앨런 시어로가 11번을 했었는데 이 기록을 아구에로가 갈아치우게 됐고 앙리가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선수 통산 최다골 175골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깼고 아구에로 깼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선수야. 대단한 네. 네. 선수예요. 엄청난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네. 뭐 맨시티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우르는 선수라는 수식어도 맞지만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그치? 아구에로가 한 게 굉장히 많다. 최고의 공격수. 전 최고의 공격수 3명을 항상 뽑으라면 아구에로, 레반도프스키, 해리케인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요즘 해리케인보다 사실 오바메양이 골을 더 넣은 그것도 있습니다만 네네네네. 원톱 느낌은 또 해리케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요 사건이라고 그런다면 어제도 저희가 또 오늘 새벽이었죠. 영상을 찍어 올렸고 그 이전에도 영상을 많이 올렸었던 이 UEFA 징계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징계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2년 밴과 3천만 유로의 벌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CAS에서 무죄 그리고 판결문까지 게재가 되면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법률적인 판단은 끝났습니다. 무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주요 사건인 건 맞지만 맨시티 입장에서 보잖아요. 이거는 최고의 순간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챔스 뭐 벤 맞았으면 이거 솔직히 말해 선수 영입하는데도 차질 분명히 생기고 안에 있던 선수들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펩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겠다고 하겠지만 이거 잘 모르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맨시티가 본인들의 시티 풋볼 그룹 만수르 아래서 쭉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영상에도 올렸지만 UEFA는 진짜 들만 모여 있는 집단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종윤 형이 또 올린 영상. 그렇죠.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황당해서 UEFA 한 짓을 보니까 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 부분까지 주요 사건이기도 한 동시에 최고의 순간이 맨시티 입장의 최고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면 축구적인 최고의 순간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등 좀 긁어주세요. 어디죠? 왼쪽 저번에 긁었던데. 아우 좋습니다. 아우 시원해. 계속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축구적인 최고의 순간. 네.
이주원의 오늘 최고의 순간은 방금이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등 잘 긁으면 진짜 시원해요. 아, 너무 시원하죠. 네. 아, 시원해. 네, 최고의 쾌감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느낄 최고의 오르가즘. 네. 네.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녁에 딸을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네가 네. 네. 어떻게 알아? 어? 아, 네가 어떻게 알아?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어, 그래요? 네. 와이프가 저가 해놨습니다. 아! 네. 노마크 찬스다.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해피타임 네. 보내주세요. 네. 자. 네. 자, 축구장의 최고의 순간. 뭐, 레알 마드리드 원정 승리죠. 이거 아,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아. 이 펩의 전술적인 선택. 임팩트가 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챔스 얘기할 때 펩이 여상하게 챔스 원정만 가면 이상한 전술을 쓴다. 원정 쫄보. 네. 근데 이때도 여상한 전술이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어. 식의 사사이를 잘 안 하잖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있었나? 어. 사사이 있었던 게. 그래서 또 이상한 짓 한다는데 이게 먹혔어.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리그로 쭉 봤을 때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2위를 했으니까. 리그로 따졌을 때 이번 시즌 맨체스터시티는 되게 부침이 컸어요. 네. 어, 뭐 노리치한테 진다거나. 아니, 소트라한테 발목 잡히고 그래. 그랬으니까. 예. 근데 어찌됐건 이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펩이 지금 챔스 타이틀을 딴 지가 바르셀로나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바이언에서도 못 땄죠. 그리고 맨시티 팀 내로 봤을 때도 이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은 펠레그린이 있을 때 4강. 예. 예, 이거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펩 입장에서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이 간절할 텐데 하필이면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다. 그리고 이쪽은 진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민머리의 왕. 지단이 챔피언스 리그 지금 왕의 수식어를 얻을 이 타이밍에 있는 그 순간인데. 그렇죠. 3연패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 근데 어찌됐건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그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6강 1차전 그것도 원정에서 2대1 승리 거둔 거는 이거 맨시티 입장에서 정말 큰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와, 이거 존나 재밌겠다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아직 2차전이 남아있습니다. 2차전에 네. 서로 중요한 선수가 빠집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가 빠지고요. 저쪽은 맨시티는 아구에로가 빠져요. 이거는 와... 어디가 좀 실이 크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굳이 따지면 레알 쪽이 조금 더 크다고 보긴 하거든요. 아, 근데 나는 이쪽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아구에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진짜 커요. 제수스를 못 믿잖아. 아 그렇죠. 네. 제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미스 1위에요. 24개. 네, 네. 만약에 아구에로 부상 아니었으면 케빈 데브라이너 어시스트 25개 찍었을 수도 있어. 인정합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순간을 봤고, 그러면 굿 앤 배드 포인트 보겠습니다. 굿 포인트. 일단 뭐 덕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KDB. 근데 난 이거는 약간 그건 것 같아. 최고의 구심과 동시에 KDB의 의존도를 이제 줄여나가야 된다. KDB가 안 나오면 경기가 안 풀려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리그 좀 막바지 가면서 그 가능성을 살려냈지. 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건 저는 포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두 선수가 완전히 뭐 동일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덕배가 했었던 그런 맨시티의 중심적인 역할을 포덴이 쭉 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 너무 잘해. 포든이요? 아, 포든 존나 들어오는 순간부터 걔 위주로 경기가 흘러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 기대가 되죠.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 덕배 같은 경우는 스탯적으로도 정말 좋았지만 이 선수가 경기 내 쪽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체 불가입니다. 그렇지. 네, 완전히 대체 불가하고. 지난번 그 영상에서 그 이제 어시스트 왕 했다는 그 영상에서 EPL 최고 선수 한 명 꼽아라. KDB. 네, 무조건 KDB. 네, 저는 무조건. 한 네. 명이면 케빈 데브라인. 그리고 현 시점 전 세계 다 통틀어서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KDB. 누구냐? 무조건 KDB.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드 포인트로 간다면 역시 수비가 흔들렸죠? 일단 센터백 라인 얘기도 해야 되고 좌측 풀백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안 좋았던 건 아니고, 그리고 이 골든글러브를 탔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만 에디르송이 불안한 경기들도 있었어요. 간혹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수비진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한 탓에 일단 페르난지뉴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밑에 내려서 많이 이제 똥을 네. 치웠죠. 예전에는 그리고 제가 한번 중계했었던 맨시티 경기에서는 센터백이 없어가지고 로드리 페르난지뉴가 센터백 쓰고 있었어요. 나 기억나요. 네. 네. 제가 어디랑 할 때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심각하지. 네. 중앙 수비수 심각하죠. 네. 네. 그러니까 라포르트 말고는 믿기 어려운데 라포르트가 이번 시즌 부상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니까 막바지에 이제 돌아왔고 오타멘디 믿을 수 없어요. 존 스톤스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그 좀 이제 후반부 보면 에릭 가르시아가 남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에릭 가르시아도 충분히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나 이 선수는 약간 사이즈가 아쉬운 게 있어. 아, 뭐
그렇게 피지컬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펩이 원하는 유형이 센터백인 건 맞아요. 볼 줄기 좋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이제 저희가 2탄 가면서 링크도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맨시티가 이 센터백적인 부분에서 올 시즌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좌측 풀백 맨디 신첸코 누구 나와도 안 되죠. 네. 근데 이 둘 중에 굳이 선택하자면 맨시티 팬분들은 그래도 맨디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래도 맨시티 종대 클럽 챔피언스리그 리그 우승을 바라보는 클럽에서 이 맨디 지체코라는 좌측 풀백 라인은 이건 한참 모자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베스트 앤 워스트로 꼽아보겠습니다. 베스트. 덕배죠 베스트는. 베스트. 저도 데브라이너. 저도 KDB. 근데 여기에 저는 언성이어로 하나를 꼽자면 마레즈. 마레즈요. 마레즈 없었으면 인정합니다. 이번 시즌 공격 이거 아무도 못했어요. 마레즈 인정합니다. 스털링이 초반에서부터 중반까지 괜찮다가 나중에 스털링도 약간 꺾여 내려갔을 때 그때마다 마레즈가 해준 역할이 컸기 때문에 사실 전 마레즈 데리고 왔을 때 이번 시즌 전까지 돈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값은 못했죠. 네, 이번 시즌 전까지. 네. 이번 시즌은 어느 정도 나올 때마다 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스트. 저는 가브리즈였습니다. 제수스. 난 제수스는 워스트에 넣기도 좀 그래. 난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 난 기대치가 안 커서 워스트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거의 반 없는 선수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제일 아쉬운 선수가 안타까운 선수긴 해요. 난 오히려 안타까운 쪽에 가까운 것 같아. 전 형 워스트.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실바. 아 작년 대비 폼이 안 좋죠. 네, 저 베르나르도 실바 저 베르나르도 실바 좋아했거든요. 그래. 근데 비실바가 좀 비실됐어요. 그래서 저는 비실바가 너무 눈에 안 띄었어. 아 예.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예. 본인의 역할. 그러니까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약간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네, 저는 별로. 그러니까 마레즈가 눈에 띄는 게 전 비실바의 좋지 않은 폼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저는 맨디. 맨디. 네, 맨디 만근 추당한 거야. 근데 뭐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네. 선정을 한 거 보면. 7시즌 졌던 거 맨디 삽질한 것 때문이에요. 우와! 나간 정신 나간 놈이죠 이거. 지금 연기한 건가요? 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존나 민망하죠. 부끄러움은 원래 당신들의 몫입니다. 너 존나 창피하지? 아, 전 별로 안 창피한데요. 그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걸 안 돼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안 돼요. 맨디가 어떻게 이제 민망하네요. 이제 민망하네. 네. 얘는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멍석 깔면 되게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멍석 깔면 잘 못하겠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종합평점. 얘 워스트 얘기 안 했잖아요. 제주스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 아 제주스라고 했냐? 제주스 벌써 떨어지셨나요? 아까 떨어졌어요. 난, 네. 난 비실바. 네. 워스트? 나 맨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형. 아까 파티 때 갔어? 아니야. 네. 괜찮아요. 네. 잠깐 쉬고 오셔도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총평 10점 만점에 저는 7 플러스 알파 주겠습니다. 7 플러스 알파 되게 높네. 알파는 뭐냐면 챔스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 저도 비슷해. 전 6 플러스 알파. 저 6이에요. 저는 네. 왜 7 줬냐면 어쨌든 리그컵 우승했으니까. 타이틀은 땄다. 전 6인데 만약에 챔스를 우승을 한다. 그럼 10이에요. 그럼 10이지. 더 필요 없어. 딴 거 필요 없어. 10이야 그냥. 네. 근데 리그 봤을 때 6. 그러니까 그만큼 챔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즌 점검해봤으니까 이적 시장 우리 어느 정도의 보강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